결승전 1세트 경기입니다. 태안한 이영우 선수예요. 대각 선방의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 11시와 5시에서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영우 선수 출격했고 송병구 선수 이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야 돼요. 1경기만 좀 잡아낸다면 이번 결승전에 있어서 이제 1등 공신 역할을 송병구 선수가 할 수 있거든요. 상대 전적 5-4로 프로토스가 한 포인트 앞선하고 있는 전장입니다. 잡아만 낸다면 정말 엄청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거의 필승 카드로서의 그런 활약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그 이용호 선수라서 송병구 선수가 끊어낼 수 있다면 그 다른 그 선수들마저도 기운이 막 차오를 겁니다. 네. 최근 경기에서 여러 가지 패턴을 보여준 송병구 선수거든요. 네.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또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를 또 괴롭혀줄 가능성 충분하게 또 있다고 보고요. 현역 시절에도 또 상대를 해봤었던 이영호 선수와의 또 이번 팀리그 안에서의 어떤 대결이기 때문에 또 감회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프로리그 시절에 팀을 대표하는 역할 이 두 선수가 해줬거든요. 예. 항상 마지막 경기에. 거의 에이스의 그런 역할들을 항상 해줬었고요. 네. 또 이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석적인 그런 플레이도 플레이입니다만 좀 도박수까지도 활용하는 장면들을 또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계속 긴장해야 되는 그 상대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결승전 첫 경기를 또 해봤었던 선수가 바로 또 이영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팀 단위 리그에서는 뭐 우승 청부사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또 승률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선수이니만큼 첫 세트 자신이 나갔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의 방심하는 이런 틈을 노려서 그냥 탄탄한 운영뿐만이 아니라 전진 거부를 통해서도 프로토스를 당혹시키는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고 네. 송병구도 많은 방법을 갖고 있지만 이영호는 또 테란으로서 프로토스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좀 치열한 경기가 만들어지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찰 지금 떠나죠? 조심스럽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오늘 1경기의 중요성 그 누구보다도 선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오프라인 무대에서는 기선제압이 필요하거든요. 한도열 선수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작 자체에는 이영호 선수가 테란이 가장 애용하고 있는 배럭 더블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코어 올라갔고요. 일단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다수질럿으로 이 초반에 압박을 하는 것 자체는 쉽지 않은 그 상태였었고 네. 일단 인구수 13에서 코어를 최대한 빨리 올렸었던 송병구 선수였습니다. 네. 여기서 나가면서 맞닥뜨리고요. 7시 쪽으로 갑니다. 여기 비었거든요. 이후에 11시 방향 여기서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베럭스 불이 켜졌고요. 네, 질럿은 질럿 와요. 예, 이미 또 본진에서 비를 또 떠났었던 네. 상황입니다. 벙커 공사 지금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저 입구에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대각 나오기를 오 대각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질럿부터 생산을 해서 좀 뛰기 시작을 네. 했고 거리가 워낙 또 있다 보니까 도착했을 지점쯤에는 벙커 완성이 됐어요. 오. 자 들어갑니다. 예, 마린 숫자를 정확히 또 꿰고 있었거든요. 자, 벙커 안에 마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일곱까지 동원해서요. 대각 방향에서 벙커가 지어졌다고 고개를 휙 돌리면은 사실 그 질럿은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 예, 난입을 해서 상대 실수라도 좀 유발하겠다라는 생각인데 길 막는 거 보세요. SCV의 디펜스도 너무 좋고요. 네, SCV를 지금 방패처럼 쓰고 있어요. 드라곤 안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머리를 방패처럼 이제 쓰게 되면 안 네, 됩니다. 네, 그렇죠. 제대로 가서 찍어 누르면서 자 입구는 동원하면서 최대한 길을 막아내고 네, 추가적으로 질럿이 더 오는지 아니면 드라군이 오는지 그걸 망을 보는 병력도 SCV도 위치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벙커에 들어가니까 컨트롤 못한 드라군은 조금 숫자가 벗겨졌죠. 하나 좀 터뜨리고 저 계속 돌리고는 있거든요. 일단 최대한 피곤하게 만들어낸 성공을 했습니다. 보통 저 질럿을 바로 저렇게 한 개,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질럿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닌 이상은 좀 저렇게 난입시키는 장면들을 자주 보긴 힘들었었는데 혼자다 네. 싶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일단 뭐 팩토리를 지고 있었던 SCV 한 개 정도는 잘 끊어내줬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SCV를 보내서 상대가 드라군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진 안쪽까지 지금 들어가서 앞마당에 넥서스 올라가는 곳, 그다음에 이제 건물 배치 이런 것까지 모두 다 확인을 했어요. 네, 투팩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 머신샷 붙는 타이밍까지 봤습니다.
넥서스 직구요. 로보틱스 올립니다. 드래곤 독이 배치해서 벙커 두드리고 있어요. 예일꾼 독이 붙이면서 수리. 베럭스는 들었거든요. 이제 팩토리 두 개까지 일단은 올라가는 네. 사실도 질럿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 질럿도 잡혔었습니다. 먼저 머신샤프트 붙였거든요. 네. 일단 뭐 처음부터 너무 수비 자원을 들이는 식이 아니라 형태는 그 약간 그 전공법을 당분간은 사용하지 않나 싶다고 네. 지금 예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해프리 자체를 지금 늘린 상태에서 탱크 위주로 일단은 좀 뽑고자 하는 생각이고요. 네. 네. SCV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팩토리 두 개째가 들어갔는데 SCV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죠. 네, 상대가 앞마당을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테크 건물이 없다라는 사실을요. 네. 계속 좀 두드리면서요. 네. 4기까지 지금은 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점사? 점사? 아! 오른쪽 드라군들이 살짝 그 좀 껌을 밟은 듯한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머뭇거렸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체력은 좀 빼놨습니다. 마무리까지 안 됐고 이용 선수도 사실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상대 드라군의 어쨌든 위치라든가 네. 탱크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두 기째, 세 기째 두드리면서요. 뒤로 좀 물러섭니다. 오, 예. 그러면서 추가 탱크 자체는 지금 안 보여주는 거죠. 뭐 네. 면적을 떠나서 지금은 아, 머신샵 두 개 붙인 상태에서 탱크 최대한 빨리 뽑아내주면서 다수 팩토리로 그냥 빠르게 밀겠다라는 건데 이거 네네. 템포 겁나 엄청 빠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겁나죠. 네. 사실 이런 식으로 정도로. 예, 그렇죠. 팩토리가 무시무시하죠. 예, 분명히 탱크 숫자를 최대한 속여가면서 상대방이 어쨌든 그 본진 안쪽까지 들어가서 네. 뭐 건물이라든가 뭐 탱크가 빠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SCV가 확인을 네. 하고 아까 죽었고 그렇죠. 그 전에 투팩은 올라갔고 그러니까 올 에돈 달고 맞습니다. 예, 탱크가 지금은 내려 네. 계속 생산을 탱크를 생산을 네. 한 거죠. 어우. 겁나는 게 다행이에요. 네. 게다가 또 이 상대가 네. 처음부터 이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위력을 최대한 좀 숨기고 있었어요. 탱크를. 네. 네. 언덕 위쪽에서 그런데 탱크의 행렬을 언덕 위쪽에서 슬쩍 보면서 탱크의 양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벌쳐도 나와요. 네. 내려갑니다. 후속 벌처들이 꽤 빠르게 다가설 텐데 그래서 좀 여기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그 상황이었었는데 네. 벌처 자체를 지금 합류 못하도록 네 그러면은 지금 벙커 하나만 깨고 빠르게 빠져야 됩니다. 드라군이 이 정도 만약에 로스가 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지금은 트리플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시간을 끌면은 더 좋은 상황이지 사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시간을 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안전하게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나오는 길목 쪽에 좀 드라군들을 막고는 있거든요. 네. 네. 게다가 지금은 양쪽에서 덮쳐드는 것까지도 미리미리 좀 방어 태세를 취했던 프로토스였어요. 그렇죠. 네. 자 선택. 네. 경력 내려오는 거지 봅니다. 경력의 합류를 늦게 만들면서 옵저버를 위쪽으로 공격적으로 붙였거든요. 네. 분명히 그러면은 벙커도 깼겠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사인을 줬으니까 타이밍을 뒤에 후방에 머무르고 있는 병력으로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나름 또 마인 쪽으로 유인하고 있는 건데 옵저버 대동했었고요. 야. 전진돼 있는 병력을 안 빼고 벌처의 흐름을 끊으면서 네. 계속 생존해 놓으면서 탱크가 빠져나가니까 너. 안 돌아오면 암마랑 깰 거야 라는 기세로 네. 두드렸어요. 점사 점사 하나 깨고 마인 대고 하면서요. 네. 올라옵니다. 여 숙명구 자 거의 예 아까 그 드라군들이 이 뒷목을 딱 잡았던 것은 네. 최고의 판단이었습니다. 정면 대결에서는 네. 벌처 탱크 조합에게 이 드라군들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후속 드라군도 탱크만 어쨌든 숫자를 줄여놓고 상대의 공격적 타이밍을 좀 뺏겠다라고 지금은 들어갔는데 벌처가 마인을 밟으면서 텐트를 원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아까처럼 더 큰 이득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드래곤들이 좀 녹았어요. 뒤에 있는 세기. 자, 좀 숫자가 좀 많이 잡히긴 했었죠, 드래곤들이. 근데 네. 이미 저 게이트웨이 자체는 지금 밀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침착한 상태에서 상대 그 탱크에게 네. 좀 구독에 갇힌 상태만 갖춰지지 않는다면 해볼만 한 건데 자 갇힌 상대라면 이거 좀 위험해져요. 네. 네. 반드시 또 상대가 어쨌든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말씀해주신 대로 가둬놓고 때릴 게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또 셔틀 동원 타이밍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두 번째 올라갔었던 그 드라군 한 무리는 더 싸우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습니다. 네. 병력을 조금 드라군을 많이 잃었었거든요. 6시 쪽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정면 대결 그래서 병력이 더 오지 못하도록 최대한 지금 예, 병력을 지금 또 끊으러 갔죠. 후속 병력을 벌처 좀 돌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테란의 병력들을 흩어지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국에는 저희 정면에 있는 그 병력들을 한 번에 싹 잡아버려야 이게 좀 네.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뒤로 물러서요. 시즈 모드 상대 병력이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차피
기동력이 느린 탱크를 활용을 해서 여기를 막으려고 돌아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최대한 지금은 화력 이용해서 상대 건물 배치를 오히려 자신이 이용하면서 지금은 시드 모드를 잡았죠. 그렇죠. 입과 좀 잡힌 상황이거든요. 네. 와, 서로가 서로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프로토스가 네. 해주고 지금은 또 속도의 부스터를 키고자 지금 6시보다는 앞마당 쪽에 지금 맹봉을 취하고 있던 테란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정줄로 좀 들어갑니다 이쪽. 네, 앞마당 넥서스 깨고 트리플 넥서스 깨고 그다음에 자신의 앞마당을 예, 지키는 이런 방법을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셔틀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빼야죠. 네. 병력 뒤로 돌리고 있고요. 여기 시즈 모드 탱크 하나예요. 네. 자, 마인이 있으니까 시드 모드 하나만 지금은 잡아놓고 나머지는 계속 도망가면서 싸우려고 하고 있죠. 네, 점사로 다 끊어내야 되는 송병구 선수고요. 네. 체력 빠진 거? 이거 정리가 되네요. 야, 참 막아내기 쉽지 않았을 건데 처음부터 이 이용호 선수를 좀 혼란스럽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잘 버텨냈다라고 네. 봐야 되겠네요.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끝나야 네. 좀 맞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일꾼 붙이면 자원 채팅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앞마당 쪽으로 들어갔었던 병력 때문에 지금은 상대가 탱크를 또 한 번 또 모아가지고 벌쳐 함께 지금은 나오고 있거든요. 수비를 해야 될 공간이 지금은 크게 두 군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마당과 트리플 지역 쪽인데 벌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순간 난입을 해서 앞마당 쪽에서 또 마인을 깊숙하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탱크가 또 시즈 모드를 멀티 감지 해놓고 있으면은 아까 그 자리에서 또 고통받게 돼요. 네. 자, 여기 파일런 또 깨지거든요. 예, 셔틀의 활약이 무조건 있어야 될 겁니다. 리버는 거의 뭐 6팩으로 끝장을 내겠다라는 생각하에 지금 뽑아내는 다수벌처가 탱크라서요. 그렇죠. 언덕 쪽에다가 시드모드 잡아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내려와서 공간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진짜 리버의 활약 너무나도 지금은 필요하죠. 아케이드. 자, 리버. 와, 리버. 한 방 맞춰놓고 탱크 또 잡았고. 네, 유도 내려서 한 방. 리버. 와. 이버가 쏠쏠하게 화력 지원을 해주고 있긴 한데 자 지금 당장 유닛들 추가로 나와야 돼요. 기본 병력이 네,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은 네. 예 지상병지 안 나오나요? 결국 벌처가 조금 더 빠르게 추가가 됐을 때 프로브를 지킬 수 있을 방법이 없거든요. 네. 자 외선이 여기서 드래곤 드림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자 입구 잡힌 상황에서 자 지금 아케를 통해서라도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네. 자 마인까지 최대한 유도해가면서 네. 상대방의 탱크를 좀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죠. 병력 지금 계속 내려와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마당 자원만 먹고 난 이후에 네. 다수 팩토리에서 밀고 들어오는 진짜 그냥 목숨 걸고 들어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네. 병력 추가되는 양이라든가 뭔가 타이밍이 되게 빨라요. 생산력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영우 선수거든요. 자 여기 잘리면요. 6시도 풍전등화. 예. 쓸데없는 좀 건물들을 올리지 않았죠. 공인업 네. 정도 빨리 찍어준 상태에서 팩토리 우선으로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병력만 찍어놨던 테란이라서 네. 보통의 그 공격보다 5팩을 넘어서는 공격력이죠. 그렇죠. 네. 테란이 처음에 이제 제 1차 진격을 할 때 후방에서 상대방의 탱크를 이렇게 가지도 공격을 가지도 수비를 가지도 못하게끔 상황을 만들면 어리둥절한 상황으로 만들면서 그 상대 앞마당까지 밀어낸 이 타이밍은 좋았었는데 후속 드라운드들이 좀 많이 잘리면서 결국 이 앞마당을 허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쭉쭉 밀고 들어가는 병력입니다. 지금 6시까지는 종료가 되면 여기가 좀 파괴가 되면은 이영호 선수 트리플이거든요. 꽤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또 애초부터 이 앞마당 쪽만 어떻게든 좀 제압해 놓은 상태라면 6시는 그냥 가져갈 수 있겠다 라는 네. 판단하에 앞마당 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이용 선수였거든요. 이거 뭐 굳히고 있습니다. 여기를 그냥 지상병력으로 보내서 이동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이 상황이 되어버렸죠. 지금 여기 6시를 지켜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점점 병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앞방 라인을 초토화시켜야 되거든요. 병력 좀 빼서 센터 쪽으로 돌리고 있고요. 네, 앞방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상 병력의 희생이 있다 보면은 그 와중에 안전해지는 건 또 이용호 선수의 자원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셔틀이 와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받쳐줄 수 있는 병력이 없어요. 네. 아무래도 6시 쪽에서 자원 채취를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지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못해도 저 상대방의 그 6피프리보다는 많은 한 8게이트 정도가 6시 자원을 바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야 이게 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상대가 내려오면서 결국 탱크 하나가 또 그 6시 방향에서 12킬을 했었어요. 네. 이 병력 정리가 되면 12시 쪽도 제대로 돌아가고요. 네. 언덕 위에서는 버티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자원줄이죠. 자원줄이 파괴되면서요.
이 회전력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예. 먼저 이 테람의 병력 상대로 이 대놓고 싸우지 않고 뒤로 돌렸던 판단 자체는 거의 100점짜리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용 선수가 자꾸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 그 좀 전투 구도에서 프로토스가 손해를 봤던 부분이 지금은 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최대한 셔틀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탱크를 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드라구도를 밀고 나가서 지금은 암마랑 쪽을 대방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자 내려서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답을 찾으려고 네.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라인은 더 커지거든요. 네. 인구수가 좀 두 배 차이고 생산력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주력 병력들이 전부 드라우드밖에 네. 없는 그 상황이라면은 결국에는 저 시즈 모드 된 그 탱크 상대로 불리한 상황밖에 할 수 없거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송병구 선수인데요. 이영호 선수의 화력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드라운들도 지금 모인 거 모인 네. 드라운들도 거의 잡혔습니다. 그렇죠. 시즈. 자 1사 탱크 이영호 선수. 와 이 몰아치는 화력이 엄청났어요.